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화요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8.15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는 휴가철도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복귀하셔서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들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할 때가 아니냐. 직장에 나가시면 또 휴가 그만두고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커멘터리 뉴스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했죠. 연일 언론에서 8.15 경축사 때 무슨 담대한 얘기를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얘기하는데 과연 제대로 한 것인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박상민의 뉴스클래스에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반지하주택 문제. 반지하주택 한 30만 원? 20만 원? 20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인데요. 그거 없앤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조사, 집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요. 이 맨홀의 어린아이들이 그 빠져들어간 아주 끔찍한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금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의 하수구가 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제 말 표현이 그대로인데요.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요. 그 안에 쓰레기도 쌓여 있고 물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자체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구봉기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적나라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멘터리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 K방역이라고 해서 이 K방역의 또 노하우라든가 기술, 경험 데이터 배우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이 세계 1위랍니다. 아, 참, 이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요? 네. 지난주 100명당 우리가 16,452명이 감염됐는데요. 216개 나라 중에 최다랍니다. 확산세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아마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수보다 이게 PCR 검사 5만 원 돈을 유료죠. 유료. 그러면서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마스크 잘 쓰시고요. 개인 방역 소독 잘 하시고요. 정은경 천장이 과거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유의사항들 다시 새기셔갖고 우리가 스스로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코로나 감염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가는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 돼버렸습니다. 가장 K방역으로 훌륭한 모범 국가였는데 완전히 정권이 바뀌니까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투표를 받게 생겼습니다. 며칠 전 기사인데요. 공무원 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들은 지금 2,000명이 모여서 지난주에 결의대회까지 했죠. 삭발식까지 하고요. 공무원 노조에서는 수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지만 임기 초반 이렇게 반공무원적, 반노동적 이러한 노선을 보인 대통령은 처음이다.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임 투표를 하겠다. 국회에서 탄핵 투표는 아닌데요. 이라는 바로 국가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도 들어가 있겠죠. 신임 투표를 해서 만약에 불신이 많이 나왔다. 더 50% 이상 나왔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의 수반인데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신한다. 불신임한다. 물론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커뮤니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오늘 그 전체 우리 뉴스 커멘터리의 제목을 자기 집안은 망해가는데 자유만 허공에 33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준석 얘기입니다. 어제도 주말에도 이준석은 라디오 방송 나가서 끝장을 보겠다. 또 윤 대통령이 지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여권의 관계자들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로 가면 망한다. 결국 공멸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이대로 가면 침몰한다. 이렇게 첫 번째 주요 뉴스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남의 집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왈가벌가할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희한한 거는요. 이준석이가 더 지지율이 좋아요. 차기 당대표에서 1위예요. 1위. 유승민 의원도 이제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반대되고 대립되는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민심에서는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제가 이런 얘기 뭐 안 드려도 지난주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뭐 욕이 있었고 양두구육 대선 때 개고기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15 돌렸다. 이런 욕지거리 쌍소리가 집권층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도가 안 되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또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밤새 토론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하고 라이벌이 있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에 대해서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 말이죠. 씹어 돌리고 말이죠. 이런 작태, 이런 행태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 저는 박성희 군사정권이나 전두환 군사정권 때 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들도 했는지. 진짜 심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국민의힘 정권, 여권 내부의 상황이다. 그들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이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잡은 오늘의 주요 뉴스 커뮤니티 뉴스는요. 민주당 전당대회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훈식 후보는 이제 나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세가 이 권리당원 투표뿐만이 아니고요.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거의 80%, 79%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27일, 28일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의원 투표도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그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무수한 언론과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우리 사법 리스크가 크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은 감옥 간다. 기소된다. 근데 당대표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확산 일로 있는 이재명의 바람에 대해서 이거 사당화된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이러한 어떤 그 정치 공세와 비난, 비판들이 엄청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은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그거 다 정치 공세야. 아, 그거 비난이야. 그거 이재명에 대한 힐난이야.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을 선택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대중의 의사로서, 대중의 표출로서, 표현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 것입니까? 수구 언론의 프레임이 이길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사법 리스크 선전이 이길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길 것입니까? 대중이 이기는 것이죠. 하여튼 8월 27일, 28일에 진행된 전당대회 결과를 물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대중들은, 국민들은 얘기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어대명, 확대명이라는 말로 프레임 짜지 마시고요. 좀 겸손하게 대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중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국정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언론도 저널리즘이라는 본래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탄생한다라는 점을 오늘 제가 코멘터리 뉴스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는 뭔지 잘 아시죠? 저희가 뉴스 코멘터리에서 한번 코너로 다뤘었는데요. 여러 군데서 빚을 빌린 분들입니다. 한 군데 금융기관에서만 빌려도 저 고리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이자 날 다가오죠. 원금 상환하는 날 되면 여러분들 어떡하든지 돈 마련해야 되고요. 그 밀리면 안 되니까요. 연체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세 군데 이상에서 빌린 분들이에요. 참 세상 살 맛 안 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최고라 그럽니다. 그것도 2012년도부터 이 통계 작성을 시작했는데 2012년도 이후에 통계 집계일에 최고라 그럽니다. 이게 처참한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올 1분기 말에 가계대출 중 차주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22.4%, 막 약 4분의 1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0.3%가 증가한 수치고요. 약 44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으냐,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 채무자가 가장 많다 그래요. 32.6%.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추경호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뭐 금융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거 갖고 될까요? 그거 갖고 이 삼중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추석 이후에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전해지지 않겠느냐, 못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하여튼 너무 걱정되는 지금 8월 16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코멘터리 뉴스 저희가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순서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